너 알고 노트북 이런 거 다 알잖아, 그죠? 이 서버는 비싼 컴퓨터를 막 1억짜리, 2억짜리 비싼 컴퓨터를 서버라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22대 총선에 썼던 저희들이 말하는 총선에 썼던 국회의원 뽑는 거는 컴퓨터가 되게 비싸고 큰 거겠죠? 그 이름을 서버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1억짜리, 2억짜리, 3억짜리 비싼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가짜 국회의원 이름하고 조작한 게 그 컴퓨터에 다 있지, 그죠? 그거를 우리 검사님들이 이거를 찾아서 왜 추미애가 당선됐고 왜 심재철이가 떨어졌고 여기 써있는 이재정이가 어떻게 가짜로 되어있는 게 이 서버 비싼 컴퓨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버를 경찰이 압수수색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. 이제 아시겠습니까? 네. 네. 비싼 컴퓨터 2억짜리 3억짜리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압수수색해달라고 저희들이 요망하는 겁니다. 그 저희들의 목적은 김지윤, 오세진 두 검사님이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한테 청구해달라고 이 더운 날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,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지윤, 오세진 두 검사님이 저와 김동훈 앞서 다 진술했고 과천경찰서에서 일곱 명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진술을 했었습니다. 그거를 두 검사님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. 두 검사님이 잘 검토하고 아까 저하고 김동훈 위원장은 빠르면 내일 아마 월화쯤에 아마 검사님이 저를 부를 겁니다. 그럼 가서 다시 또 보충 설명하고 또 해서 또 하고 이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8월 그때쯤에 이 검사님이 반드시 판사에게 서버 앞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. 그렇죠? 예, 네, 좀 덥지만 두 검사님이 화이팅 해가지고 반드시 서버 앞에 영장을 청구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알았습니까? 예, 네, 그 다음 저희들이 내일 모레 금요일날 제가 어제 얘기한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저희들 지금 피로, 글씨 쓰는 거, 혈서 쓰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서버 압수수색 빨리 해달라는 단원서,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, 화환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네, 그래서 오늘도 집회하는 도중에 와서 단원서에 사인하시고, 또 안 드신 분은 피로, 검사님한테 저희들의 의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죠? 예. 그리고 오늘은, 같이 있는, 우리 저 본부상 그 대변인이 가수입니다. 가수. 아시죠? 예. 그 가수님의 노래, 헤이헤이헤이가 있는데, 어쩌면 저희들이 모여가지고, 과천, 안양, 대첩에, 땅굴 노래로 18번 곡으로 저희들 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집회하는 동안에 가수님의 노래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귀한 연설하실 분이 두 분 오셨는데 저보다 먼저 4년 전부터 이런 집회를 많이 하시고 통계학 컴퓨터에 거의 대한민국에 좋아 있는 자신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명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연설 듣고 또 좀 이따가는 전직 국회의원은 민경호 의원도 옵니다. 그래서 또 그분도 말씀 들어보고 내일은 저 대구에 서석구 변호사님도 오시고 앞으로 당분간은 전명인사님 불러가지고 저희들 집회에 새로운 좋은 말 듣고 또 힘도 내고 그래야지 그 오로지 저희들은 김지윤 오세진 검사가 파이팅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예,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한 하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있죠.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해서 두 검사님이 어금니 꽉 깨물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예. 네, 그러면 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 명준 교수님의 좋은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드리겠습니다. 명 교수님. 명규성 화이팅.